안녕하세요. 오늘도 블렌더 지오메트리 노드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지오메트리 노드는 물체의 특성을 바꿔주는 일종의 모디파이어 같은 기능인데요. 얘를 잘 쓰려면 얘가 쓰는 언어를 입력해 줘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오메트리 노드가 쓰는 언어를 배울 건데 그중 오늘 배울 건 바로 애트리뷰트입니다. 애트리뷰트는 속성이라는 뜻인데요. 이건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자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애트리뷰트는 스프레드시트라는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위탭의 지오메트리 노드 부분에 들어가면 왼편에 이런 창이 떠 있어요. 이게 바로 물체의 정보, 즉 속성을 보여주는 창인 스프레드 시트예요. 여길 보시면 이 큐브에 대한 정보가 떠 있는데요. 여기 점인 벌텍스, 선인 엣지, 면인 페이스 부분이 있는데요. 잘 보시면 옆에 숫자가 써 있어요. 이건 이 숫자 안에 얼마만큼의 개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령 여기 점인 벌텍스 부분이 있는데 옆을 보니까 8이라고 써 있어요. 이건 이 물체는 8개의 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8개의 점들이 각각 어디에 있는지 위치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순서대로 X, Y, Z축에 어디에 위치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령 여기 맨 첫 번째인 0번 지점은 보시면 이건 X축에서 마이너스 1만큼, Y축에서 마이너스 1만큼, 그리고 Z축에서 마이너스 1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다 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체의 정보, 즉 속성을 보여주는 게 바로 스프레드 시트입니다. 우리가 간단히 스프레드 시트를 통해서 속성을 살펴봤는데 이 속성이 왜 중요하냐면 이 속성의 특정 값을 입력하거나 특정 속성의 값을 바꿔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런 물체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나는 이 물체에 이 부분만 튀어나오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이때는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속성의 값을 넣어주면 이렇게 물체의 특정 부분만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속성인 애트리뷰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예시를 만들 건데 오늘 예시는 일부러 평소보다 훨씬 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기 쉬울 거예요. 그럼 먼저 지오메트리 노드부터 만들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메쉬의 아이코스피어를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오른편의 모디파이어 탭에서 Add Modifier 버튼을 클릭하신 뒤 지오메트리 노드를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 위에서 지오메트리 노드를 클릭해서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 창에 들어갑니다. 이후 New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지오메트리 노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오메트리 노드의 그룹 인풋은 나는 이라는 말에 해당하고 그룹 아웃풋은 뭐뭐로 만들 거야 라는 말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즉 이 지오메트리 노드는 나는 뭐뭐로 만들 거야 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지를 입력해주면 얘가 우리가 입력한 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근데 우린 어떤 걸 입력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때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영상을 참고하면 됩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런 다이아몬드 같은 결정체가 여러 개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어떤 물체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럴 때 우린 평소 인스턴스를 사용하잖아요. 인스턴스는 닌자의 분신술처럼 허상으로 물체가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했어요. 이 물체들은 모두 인스턴스로 만든 겁니다. 그럼 이 사이에 인스턴스를 넣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게 되겠죠. 인스턴스를 만들어줄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인스턴스들을 입력해줍니다. 그럼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우린 인스턴스 언포인트를 선택해줄게요. 이건 물체의 각 점에다가 인스턴스를 만들어줘 라는 뜻입니다.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럼 이건 나는 물체의 각 점에다가 인스턴스를 만들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물체가 사라져버렸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걸 복제할지 입력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죠. 어떤 걸 복제할지 입력해줄게요. 우린 큐브를 복제할 겁니다.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큐브를 입력해서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이 큐브의 메쉬 부분을 인스턴스 언포인트의 인스턴스와 연결해줍니다. 이때 인스턴스는 어떤 걸 복제할지를 입력해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연결하면 큐브들의 복제품들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크기가 너무 크네요. 이 인스턴스들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스턴스 언포인트의 스케일 값을 줄여주면 된다고 했어요. 우린 이 인스턴스 언포인트의 스케일 값을 0.1 정도로 줄여줄게요. 근데 우린 영상처럼 다이아몬드 모양을 만들고 싶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듀얼 메쉬라는 걸 활용하면 됩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해봤죠? 듀얼 메쉬는 물체의 면을 점으로, 점은 면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했어요. 이 큐브에 듀얼 메쉬를 연결해주면 이 큐브의 원래 면이었던 부분은 점이 되고 또 새롭게 만들어진 점은 서로 이어져서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 모양이 될 거예요. 한번 이걸 연결해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듀얼 메쉬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럼 이 노드는 나는 물체의 각 점에다가 큐브로 인스턴스를 만들 거야. 이때 이 큐브의 면을 점으로, 점은 면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모양을 만들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연결해보니까 다이아몬드 모양이 만들어졌네요. 근데 영상을 보시면 다이아몬드들이 특정 부분에만 있어요. 어떻게 특정 부분에만 다이아몬드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거냐 생각하실 텐데 이건 오늘 우리가 배운 애트리뷰트를 이용한 거예요. 물체의 특정 부분에 애트리뷰트를 불러다가 여기에만 다이아몬드
모델을 넣을게요 라고 지오메트리 노드에다가 입력해 준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이아몬드를 배치할 부분을 정해 볼게요. 이를 위해서는 웨이트 페인트라는 도구를 사용해 볼 건데요. 얘는 특정 부분에만 영향을 주도록 설정하는 도구예요. 웨이트 페인트는 애니메이션에서 뼈대를 심는 리깅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 웨이트 페인트를 사용해서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있을 영역을 지정해 줄 거예요. 그럼 색칠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물체가 인스턴스로 만들어진 상태죠. 이러면 색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연결을 다시 끊어줘야 하나 생각하실 텐데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인스턴스 언포인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에 있는 M키를 눌러보세요. 그럼 이 노드가 회색으로 되는 동시에 원래 물체가 나타납니다. 이 단축키는 노드를 연결하지 않은 것처럼 숨겨주는 기능을 하는 단축키입니다. 이건 자주 쓰는 단축키라서 외워두시면 편리합니다. 이제 다시 나타난 이 물체에다가 색칠을 해서 영향을 끼칠 범위를 지정해 줄 건데요. 그 전에 Subdivide 기능을 적용해 볼게요. 먼저 Subdivide를 하는 이유는 웨이트 페인트가 물체의 점의 개수가 적으면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ubdivide 기능을 사용해서 점의 개수를 늘려줄 거예요. 탭키를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Subdivide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이걸 눌러서 Number of Cuts를 4 정도로 설정해 줄게요. 그 다음 물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길 눌러서 웨이트 페인트 모드로 들어가 줍니다. 그럼 이렇게 물체가 파랗게 되어 있어요. 여기 색칠을 해보면 빨간색이 생기는데요. 이때 빨간색 부분은 여기다가 영향을 최대로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파란색 부분은 여기다가는 영향을 거의 안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린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서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에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색칠해 봅시다. 색칠하면 이렇게 되죠. 잘 안 칠해진다 그러신 분들은 Subdivide를 더해서 물체의 점의 개수를 늘려주세요. 그러면 잘 칠해집니다. 색칠을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색칠한 부분의 속성 정보는 여기 벌텍스의 그룹이라고 뜨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메쉬 부분에 있는 벌텍스 그룹으로도 우리가 색칠한 정보, 즉 속성이 뜨게 됩니다. 이 벌텍스 그룹의 이름을 더블클릭해서 바꿔주면 스프레드 시트에 이 이름이 뜨게 됩니다. 우린 이 빨갛게 색칠한 부분에 이름을 레드라고 정해줄게요. 메시의 벌텍스 그룹에 있는 그룹을 더블클릭해서 레드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레드 부분에다가만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넣어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 다시 지오메트리 노드로 돌아갈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숨겨주었던 노드인 인스턴스 언포인트를 다시 활성화시켜줄게요. 인스턴스 언포인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M키를 눌러주면 다시 노드가 활성화됩니다. 다이아몬드 수가 늘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물체를 Subdivide 기능을 통해 면을 나눠줬 점이 더 생겼기 때문이에요. 인스턴스 언포인트는 각 점에 인스턴스를 만들어주니까 새로 생겨난 점들이 늘어나서 인스턴스들도 늘어난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색칠한 부분에다가만 다이아몬드를 넣어줄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색칠한 부분의 속성 정보를 가져와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named attribute입니다. 이건 이름 지어졌던 속성의 정보를 불러와줘 라는 뜻입니다. 이걸 연결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named attribute를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 named attribute의 attribute 부분을 instance onPoint의 selection과 연결해 줄게요. 근데 named attribute를 연결하니까 물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진 속성을 불러올지 입력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물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이름을 가진 속성인지를 입력해 주면 되겠죠. 아까 우리가 빨갛게 칠한 부분의 이름을 레드로 지어줬어요. 그럼 여기 named attribute의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우리가 아까 이름 지었던 레드가 뜨게 됩니다. 이 레드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 노드는 나는 물체의 각 점에다가 큐브로 인스턴스를 만들 거야. 근데 이 큐브의 면을 점으로, 점은 면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모양을 만들 거야. 그리고 레드라는 이름이 지어져 있는 속성의 정보를 불러올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보시면 우리가 불러온 레드의 속성에 따라서 거기에만 다이아몬드가 생기게 되죠. 근데 다이아몬드의 모양이 조금 영상이랑 다르네요. 우리는 다이아몬드의 높이를 다르게 해줄게요. 인스턴스 언포인트의 스케일의 Z값을 0.3 정도로 설정해주세요. 영상에서는 각 다이아몬드가 바깥쪽을 바라보면서 위치해 있는데 얘는 다 위로 다이아몬드가 향해 있어요. 이때는 각 점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바깥쪽으로 향하게끔 회전을 시켜줘야 해요. 그러기 위해 우린 Align Euler to Vector라는 노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건 벡터의 방향에 따라서 물체가 회전하게끔 만들어줘 라는 뜻이에요. 얘는 벡터의 방향을 바탕으로 물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줍니다.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 블렌더 3D 공간은 X, Y, Z라는 3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3개의 축을 가지고 물체의 위치를
위치나 방향, 회전 등을 표현하게 되죠. 이때 X, Y, Z라고 하는 세 개의 값으로 표현해내는 게 바로 벡터라는 아이예요. 만약에 이런 물체가 있다고 해볼게요. 얘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Z축으로 0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어요. 이때 이 세 개의 축을 가지고 3, 1, 0이라고 하는 하나의 값으로 위치를 표현해내는 게 바로 벡터예요. 근데 이 벡터는 오일러라는 아이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 오일러가 뭐냐면 X, Y, Z라고 하는 세 개의 축을 가지고 회전값을 표현해내는 아이예요. 그래서 얼라인 오일러 2 벡터는 벡터의 방향에 따라서 회전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얘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Shift A 키를 눌러서 Search에 얼라인 오일러 2 벡터를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인스턴스 언포인트의 로테이션과 연결해 줄게요. 우린 이 다이아몬드를 각각의 방향에 따라서 회전시켜 줘야 하니까 로테이션에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연결해 보면 바뀌긴 했는데 영상이랑 많이 다르네요. 그 이유는 우리가 위치 값을 입력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각각의 다이아몬드를 회전하기를 바라니까 각각의 다이아몬드의 위치 정보를 입력해줘야 해요. 이때는 포지션이라는 노드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 포지션은 각각의 점의 위치를 가지고 오겠다라는 뜻이에요. 얘를 연결해볼게요. Shift A 키를 눌러서 Search에 포지션을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이걸 Align Oiler to Vector의 Rotation과 연결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각각의 점, 즉 다이아몬드들의 회전 방향이 바뀌어요. 근데 아직 영상의 모양대로 안 나오네요. 그 이유는 우리가 물체가 향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입력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얼라인 오일러 2 벡터를 보시면 밑에 벡터 소켓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노멀이라는 언어를 입력해줘야 합니다. 노멀은 물체의 면이 향하는 방향을 말해요. 가령 이런 물체가 있다고 해볼 때 이 물체의 면들은 이런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이 향하는 방향들이 바로 노멀입니다. 이 얼라인 오일러 2 벡터에 노멀을 연결해주면 이 각각의 물체의 면이 향하는 방향, 즉 노멀의 방향으로 물체들이 회전하게 됩니다. 이 노멀을 연결해 줄게요. Shift A 키를 눌러서 Search에 노멀을 입력해서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이 노멀을 Align Oiler to Vector와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이아몬드들이 회전을 하게 되었어요. 이때 Align Oiler to Vector의 축을 Z축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영상처럼 밖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영상처럼 이 다이아몬드들이 서서히 나타나게끔 만들 거예요. 이때 Scene Time을 사용해도 되지만 오늘은 그냥 여기 값을 입력해서 물체가 점차 나타나는 모습을 만들게요. 먼저 맨 끝에 재생 위치를 놓아준 다음 인스턴스 언포인트의 스케일에다 마우스 커서를 걷어든 뒤 I키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맨 앞에다가 재생 위치를 놓아주세요. 그 다음 인스턴스 언포인트의 스케일에 X, Y, Z를 0으로 설정한 뒤 I키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넣어줍니다. 이제 재생해보면 우리가 입력한 대로 물체가 서서히 나타나게 되죠. 이제 매테리얼만 설정해줄 건데 여기에서도 애트리뷰트를 이용해볼게요. 우리는 Store Named Attribute라는 언어를 사용해볼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름 지은 속성의 정보를 저장해줘 라는 뜻이에요. Store Named Attribute를 보시면 이렇게 Name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고 정보를 입력해주면 얘가 그 정보를 저장을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Shader 노드 등에서 우리가 지은 이름을 가진 속성의 정보를 불러올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이 Store Named Attribute를 가지고 컬러 정보를 저장해서 그것을 불러오는 작업을 해볼게요. Shift A 키를 눌러서 Search에 Store Named Attribute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 이걸 맨 끝에 넣어주세요. 그럼 이 노드는 나는 물체의 각 점에다가 큐브로 인스턴스를 만들 거야. 근데 이 큐브의 면을 점으로, 점은 면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모양을 만들 거야. 그리고 레드라는 이름이 지어진 속성의 정보를 불러올 거야. 그리고 벡터의 방향에 따라서 이 물체가 회전하게끔 만들 건데 이때 각 다이아몬드의 점의 위치와 면이 향하는 방향에 따라서 회전하게끔 만들 거야. 그리고 이름 지은 속성의 정보를 저장할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다가 컬러 정보를 저장해 볼게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여기에 데이터 타입부터 바꿀게요. 이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컬러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이건 나는 이름 지은 컬러 속성의 정보를 저장할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이제 얘의 이름을 정해줄 건데 우린 얘를 change라고 이름 지어줄게요. 이러면 이 속성은 change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기 밑에 컬러 부분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이걸 우린 빨간색으로 설정해 볼게요. 이제 렌더 뷰에 가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오메트리 노드의 경우 따로 매테리얼을 설정해 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매테리얼을 설정할 거야 라는 말에 set 매테리얼을 넣어줬었어요. 이번에도
넣어줄게요. 먼저 그 전에 Material 탭에서 New 버튼을 클릭해서 Material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Geometry 노드로 돌아와서 Shift A 키를 눌러서 Search에 Set Material을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 Set Material을 맨 끝에다 넣어주세요. 그 다음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우리가 미리 만든 Material을 선택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색이 나오는데 우리는 아까 빨간색으로 정보를 저장했는데 안 나오네요. 그 이유는 우리가 Material에다가 Change라는 이름의 속성을 불러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StoreNamed Attribute로 이름 지은 속성의 정보를 쉐이더 노드로 가져와야 얘가 작동을 해요. 그럼 Material을 관리하는 쉐이더 노드로 가서 얘의 정보를 불러옵시다. 쉐이더 노드로 들어가셔서 Shift-A키를 누르면 Search가 나와요. 여기에 Attribute라고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 Attribute를 Base Color와 연결해주세요. 그 다음 이 Attribute의 Name 부분에 우리가 아까 저장했던 StoreNamed Attribute의 이름인 Change를 넣어줄게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저장한 속성 정보에 따라서 얘의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쓰는 게 바로 StoreNamed Attribute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릴 거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정보를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